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히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들 많이 흔들리고 있죠. 증시가 올라오질 못하고 밑으로 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도 계속해서 깊어져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종목 상담을 위해서 전화를 많이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으로 이용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전화와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가지고 채팅창에 매수가 그리고 비중, 종목명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인가요? 네,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를 많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시장에 대한 고민들 또 해결해 놓고 종목 고민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요, 지금 뭐 올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갭으로 뜨고 난 다음부터 조금 흐름이 끊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반가운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조금 1%씩 밀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0.2% 정도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밀리는 것이 과연 괜찮은 자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증시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없어요. 항상 우리는 증시가 올라오거나 내려가거나 캔들이 양봉이 올라오거나 캔들이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올라왔을까? 왜 내려갔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TV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많은 경제 전문가 증권사에서요. 자꾸 뭐 때문에 올라왔다, 뭐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갔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도를 하게 되고 그걸 믿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그 이유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미래 예측에 대한 판단의 자료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올라온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주가라는 것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요? 하면 사실 없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많이 사게 되면 올라가는 거고 많이 팔게 되면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 많이가 뭐냐?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은 당연히 떨어지게 될 거고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그 아주 단순한 원리를 갖고 있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의 원리대로만 딱 판단을 해볼 때 지금 증시는 팔 이유가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유튜브 채팅을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대부분 다 지금 내 계좌가 30%, 20%, 뭐 40%, 50%가 손실이 나 있다 하더라도 팔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기면 기다리면 된다. 그냥 우리가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안 팔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할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매도하고 싶냐? 반등 나와서 상승이 나왔을 때 내가 손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을 때 또는 내 종목이 수익이 날 때 매도를 하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매도세가 죽어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매도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수세는 어떤가라고 하면은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확실한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또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오나요? 제가 예측하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추가 매수세가 굉장히 거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요, 이렇게 반등 없이 쭉쭉쭉쭉 내려가는 시기가 있습니까? 하면요. 거의 근 1년을 반등이 없이 내려가고 있죠. 이런 시기는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통틀어가지고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들어진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반등이 없이 떨어지는 그런 시장은요.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특수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아는 것처럼 내가 뭔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꾸 판단하려고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어찌됐든지 우리가 기본 이론상으로 생각 한번 해본다면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반등이 없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반등 없이 떨어지면 반등이 나오는 것이 기본 이론입니다. 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누가 팔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던 이 3000포인트는요. 그 누구도 손실이 나는 사람이 없는 수익이 나고 있는 장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코로나 터지고 주식을 시작했어요 하는 분들도 처음에 수익이 많이 났고 잘 났는데 잘 이어졌는데 그거 도로 뱉어내고 있어요. 오히려 물렸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저 장세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장세라는 거죠.
그렇다는 말을 여기서 매도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수급 이러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딱 수급들이 세 가지가 있죠. 개인, 기관, 외국인이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세 개로 나누지 않아요. 딱 두 개로 나눕니다. 돈 버는 사람, 돈 잃는 사람으로 나눠요. 다시 말하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게 되는데 저는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샀을까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저기 앞쪽에 진작에 샀겠죠. 미리 사놨겠죠. 잘하니까. 그러면 잘하니까 올라왔으니까 뭐 했을까? 팔겠죠. 그러니 저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팔아낸 것은 잘하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뜨리고 있고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개인이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개인은 이미 급등할 때부터 해서 고가 찍었을 때 굉장히 많이 샀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개인은 아마 우리가 말하는 개인은 잘하는 개인들일까? 아니요. 지금까지 노동을 하다가 지금까지 적금을 모아놨다가 지금까지 돈을 모아왔다가 코로나 터지고 이제서야 주식에 들어온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고점에 사서 물려있다라는 건데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만 더 있으면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내가 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돈만 더 많으면은 그 돈 다 잃어먹는다. 많이 잃어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돈만 타고 돈 더 못 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사람들은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에서 만들어진 그 여유 자금을 또 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위에서 비중이 크지만은 그래도 추가하면서 하면 어떻게 마음의 위안도 삼을 것 같고 뭔가 해결이 될 것 같다 보니까 아래쪽에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지친 쪽은 세력이 아니라 개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개미들은 여기서 지금 물려있는 게 지쳤어요. 그리고 어때요? 추가 매수를 빨리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기술적 반등이 보여지는 것도 저는 역시나 악재가 없잖아. 그럼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이 기회인가 보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인 거야. 아 이건 누가 봐도 위기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미들이 기회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사라질 때가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생각밖에 안 들 때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역발상인 거고 그 위기를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 기회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기회인 것처럼 보이죠.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죠. 그래서 기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어찌됐든 역발상 투자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5, 6월 달은 고비가 될 것 같다. 뭔가 충격을 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반등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만들어 줄 텐데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뭔가 변곡이 생길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변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빠졌다가 가는 변곡이 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올라오는 척 하다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 다음에 공포를 주는 변곡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던 그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들고 있는 물량을 안 팔 팔아야지 그리고 언제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지금 안 팔면 내가 진짜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충격을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장기간 동안 내려온 다음에 다시 바닥을 잡고 있는가 했는데 바닥을 잡지 못하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나왔다가 지금 인터넷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왔을 때 충격이 한번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화면 다른 걸로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충격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거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가격인데 500원이라고 할지언정 그냥 내려온 500원과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500원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거기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지수에서 꼭 2200, 2100으로 무너뜨려야 공포이고 위기인가 꼭 그렇진 않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GS 리테일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게 되면 주가가 그냥 내려왔던 자리하고는 달라요. 그냥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충격을 주니까 이 자리에선 손절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손절 안 해요. 그냥 버텨요. 아 좋은 거겠지. 기업이 괜찮겠지. 근데 올라가니까 이제 가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격이 생기니까 아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손절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오는 듯 하고 보이잖아요. 또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속여요. 그렇게 여러 번 흔들고 나면 어때요? 뺏길 사람들 다 뺏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은 팔 사람들 다 팔고 나면 살 사람들밖에 안 남는다라고 존 템플턴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팔 사람들 다 팔고 나면 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는 말은 팔 사람들을 다 빨리 팔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이 주식시장의 잔인함인 겁니다. 팔 사람들 안타깝지만 털린 거고 그렇게 버텼던 사람들은요. 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주가 올라가는 걸 즐기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저는 여기서 충격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박살난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어떤 느낌과 여러 번 흔들어대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아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매도세가 끝날 것이고 그리고 매수세만 남을 것이다. 그게 단기 반등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저는 지금 시장은 박살난다라는 느낌보다는 충격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5, 6월 달에 여러분들 뭐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아마 대응도 달라질 거고 미래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상담으로 이어가면서 여러분들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유니쌤이에요. 유니슨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5,700원에 되게 10%요. 15,700원. 유니슨 15,700원이요? 유니쌤이죠? 네, 꼭지에서 판 거 같아요. 네. 유니쌤. 유니쌤 15,700원에 10%. 10%. 이거는 네. 정말 여러 방면에서 봤을 때 잘 샀네요. 이렇게 사는 것도 경험이고 역사예요. 왜냐하면 유니쌤이 16,050원까지 올라갔는데 15,700원에 샀다라는 것을 거의 뭐 유니쌤의 최고가에 근접하게 살아있는 역사예요. 이거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기록인 거죠. 신기록이에요. 기네스북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사기 힘들어요. 진짜로. 이거 진짜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음 투자를 잘하셔야 돼요. 이번 경험은요. 솔직히 네. 좀 그냥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좋은 경험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사보셨잖아요. 그죠? 네네. 저는 시청자님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거 사실 때 그 감정과 어떤 생각들, 욕심들, 환상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잊지 마세요. 그걸 네, 잊으면 안 돼요. 그거를 명심하시고 뭐라고요?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요. 네, 그거를 느끼시고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 내도록 1분 1초도 그 감정을 잊으시면 안 돼요. 혹시나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그 감정이 들어왔다 그럼 무조건 꼭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혹시나 저번처럼 유니쌤 살 때처럼 뭔가 희망, 돈 벌 수 있겠다, 뭔가 이거 사면 되겠다, 누가 좋다고 했다, 이 뭐든 좋아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이거 사셨던 그 감정은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감정이에요. 그 감정은 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번 투자는 실패하더라도 다음은 실패를 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훈을 얻은 거예요. 이해가 네, 되세요? 주식은요. 고점에 물려본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유니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답이 없어요. 이렇게 사면 답이 없어요. 네. 이렇게 사시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교훈으로 삼고 다음을 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더라도 네. 괜찮아요. 다음번 매매해서 이거 손실 복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손실 복구를 꼭 유니쌤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주식은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여기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까요? 다른 종목을 못 하겠고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니까 주식을 안 하는 게 최고고요. 그걸 알 때까지는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는데 왜 주식을 계속 하세요? 운전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운전을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네. 이치에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뭐 놀리거나 뭐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돌려 말하지 않고 환상을 들이지 않고 뭔가 기대감을 품지 않게 만들고 있는 거고 그냥 그대로 있는 네. 사실 그대로 본다면 살 줄 모르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거는 네.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놀리는 말도 아니고 비아냥도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건데 자꾸 하시겠다고 하면은 잠시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드리는 게 전문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제가 보기에 다른 종목을 사실 수가 없다면 다른 종목을 사실 수 있을 때까지 이 감정을 잊지 말고 현혹돼서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그걸 깨달을 때까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유니쌤이라고 하는 네. 이 기업은요. 지금 아직 바닥도 못 잡았고 잡을 자리도 아니고 계속 내려갈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기업이 좋고 나쁘면요, 주식에서는 돈 벌고 안 벌고랑 상관이 없어요. 돈을 벌려면 싸게 사야 되는데 비싸게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얘는 탈출하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어디까지 빠지는가 지켜보는 게 첫 번째예요.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9,000원이 될지 8,000원이 될지 7,000원 될지 5,000원 될지는 몰라요. 그냥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이제 네. 어디서 끝나느냐를 확인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는 해도 되는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네. 일단 내려가는 걸 봐야 합니다. 그냥 냅둬야 해요. 여기서 절대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되고요. 8,000원, 7,000원, 네. 6,000원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나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8, 9,000원대가 바닥 라인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저 라인에 네. 왔을 때 추가 매수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또 지켜봐야 돼요. 진짜 바닥이 맞는지 안 빠지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1년은 걸려요. 1년은 걸려요. 1년은 걸려서 저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추면 그 다음 상승 때는 어떻게 될까요?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럼 그 1년 동안 뭐 하면 돼요? 유니쌤 내가 물렸어, 괴로워, 아유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네네. 이해가 됐나요? 다른 종목을 사실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유니쌤 네, 일단 그냥 들고 가자. 8, 9천 원대 지지가 된다면 네. 추가 매수가 가능한 기업이니까 시간 투자자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공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지난번 초록백 미디어 한번 상담했었어요. 초록백 미디어요? 네, 영업하기 전에 한번 했었는데 네. 이게 그냥 영업하고 계속 떨어지네요, 이게? 네. 그때 상담할 때는 매수가랑 비중이요? 더 떨어지면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아, 3천 그러니까 3만 8천원이 되겠죠, 지금은? 네, 3만 8천원 네. 비중은요? 10%요? 네, 더 떨어지면 이제 추가하면서 고민을 하자라고 전략을 드렸던 것 같네요. 네네네. 네. 뭐 일단은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말을 우리가 이 상담 방송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추가 매수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가가 떨어지면이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고 거기서 더 안 떨어지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주가가 떨어지고 거기서 더 안 떨어지면이라는 단어가 더 붙어야 돼요. 더 안 떨어지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추가하면서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럼 내려가서 더 안 떨어지는 걸 보려면 지금 더 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데 그렇진 않아요. 뭔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가 요리할 때도 그래요. 물이 끓고 뭔가 뭐 요리가 지금 익어가면서 뭔가 재료가 충분히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물 끓는다 지금 먹을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요리할 수 있는 정도의 뜸을 두고 뭔가 해야 되는데 엄마 밥 언제 돼? 저거 뭐 증기 일단은 칙칙 쳐서 나오면 들어보자. 기관 저 뭐냐 증기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올 때 한번 밥을 압력솥에서 밥 나올 때 한번 그때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증기가 나오니까 지금 밥 먹으면 되나 하고 그냥 뚜껑 열고 먹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식은요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액면 병합을 했기 때문에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줄어들었으니까 매수세가 조금 몰리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가능성은 높아져 있는데 언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는 모르는 정말로 기다려야 되는 상태가 되었고요. 지금 내려갔는데 2만 원짜리에서 자리를 잡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추가하면서는 지금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올라가더라도 하면 안 돼요. 왜? 올라갔다 또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번이고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 쌍바닥은 확인해야 돼요. 두 번 정도는 같은 가격에서 튀어 오르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기업들이 두 번 튀어 오르려면 두세 달 걸립니다. 그러니 두세 달 뒤에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게 맞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여기서는 두세 달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지 체크하는 게 맞기 때문에 2만 원짜리에서 자리 잡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회사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뭐 컨텐츠 관련주들은 한번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CJ E&M도 그렇고. 그래서 초록빛 미디어는 뒤쪽에 아마 액면 병합 효과를 분명 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한 두 달 정도만 기다렸다가 다시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생활 건강이요. 네. 160만 원에 15% 상계 있어요. 160만 원에 15%요? 네, 아주 오래됐는데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방법은 사실은 이거 2011년도 140만 원대의 방법이 있었고 지금은 네. 시청자님께는 방법이라고 할 만한 게요. 시간 투자밖에 없어요. 우리가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이 좀 커지기 전에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160만 원대 한번 팔아볼까 생각했다가 그때 5% 팔았어요. 그래서 네. 15% 남은 거예요. 네, 그래도 어찌됐든 결국 지금은 주가가 70만 떨어졌고 일은 벌어졌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 바닥도 안 잡았고요. 추가 매수하려고 네. 바닥을 잡는지 지켜보려면 한 1년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방법을 찾으려면 1년 뒤를 봐야 돼요. 그때 방법이 뭘까요가 맞는 거고 지금 오늘 2022년 6월 2일 오늘에 이거를 네. 뭔가 뭐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면 사실은 지금 이렇다 할 방법을 제시해드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드릴 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손절하세요 네. 또는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하세요가 방법이 두 가지일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이 뭐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더 안 떨어진지 보고 나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할 기회가 왔을 때 매수가를 그때 낮추는 게 맞는 거지 지금은 아직까지 바닥도 아니고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뭔가 아직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손절하기에는 너무 손실이 크고 추가 매수하기에는 네. 리스크가 더 떨어질 리스크가 있으니까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걸 왜 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청자님이 괴로운 건 저도 알겠는데 할 수 있는 게 네. 없어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화장품 관련 업종인 이 LG 네. 생활 건강은 가지고 가는데 문제가 없나라고 하면 문제는 없어요. 코로나 네. 터졌는데도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좀 줄 수는 있으나 좀 리스크가 있었을 뿐인 거지 잘 버텨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네. LG 생활 건강을 지금 이 자리를요, 굳이 따진다면 매수의 자리로 보고 있는 거죠. 사도 되는 자리로 보고 있지만 시청자님은 고가에 이미 샀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좀 더 지켜보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6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 자리를 잡으면 다시 한번 전화를 달라고 연락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지금 70만 원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15% 산 건 내비로 두고 네. 70만 원 선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됩니까? 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네, LG 생활 건강을 샀다 팔았다 할 바에는 다른 종목 샀다 팔았다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종목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 눈에는 요게 보이는 거라서 그렇죠. 아니 정리하고 그만두려고. 아 정리하고 그만두시려고 한다면 예, 차라리 오늘 손절하시고 그만두는 게 맞아요. 손실을 그냥 뼈 아픈 감, 뼈 아프지만 내가 이제 주식 안 하고 싶다라고 정말 느끼셨다면요. 저는 네. 그 뼈 아픔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손실 좀 크실 텐데 정말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몇 번 맞아요. 이거를. 정말 괴로우시다면 저는 그냥 이런 거 손실은 신경 쓰지 말고 정리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끊고 싶을 때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네네. 네, 이것도 똑같다 생각을 해요. 시청자님이 정말 주식을 안 하고 싶으면 상담 의미가 없어요. 빨리 파시고 네. 그냥 계좌 없애버리고 접어버리는 게 맞아요. 그게 시청자님 아마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건강이 많이 상했어요. 맞아요. 건강이 많이 네. 상해요. 이 스트레스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만두고 싶다면 오늘 상담 의미 없다. 그냥 바로 손절하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고요. 그만두지 않고 조금 더 내가 건강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은 기업이라는 것만 전략을 드려볼게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 예. 속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Y, 삼성 SID요. 삼성 SDI요? 네, SDI. 네, SDI. 네. 59,000원에 59만 원에요. 네. 15%요. 59,000원이 아니고 59만 원이야? 59만 원, 59만 원. 네, 59만 원에.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15%요? 예, 예. 제가요, 62,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저기 팔았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네.
제가 아직 인생을 많이 살아본 건 아니에요. 뭐 보더라도 막, 네. 막 60대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오래 제가 뭐 인생을 살아본 건 아닌데 지금까지 네. 제가 느꼈던 바를 이제 어르신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이랬어야 됐는데 네. 저랬어야 됐는데 저도 살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됐는데 뭐 이 네. 직업을 갔어야 됐는데 이 직업 때려치우면 안 됐었는데 아 그때 내가 로또를 샀어야 됐는데 그때 사업을 시작했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운동을 했어야 됐는데 덜 먹었어야 되는데 살 안 쪘을 텐데 뭐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제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됐나 하니까 별로 도움 안 됐더라고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봤자 아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앞으로가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은 아, 62,000원대, 62만원대 내가 팔았어야 되는데 아, 그 의미가 없어요. 지나갔잖아요. 그죠? 예. 이게 주식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어야 됐는데, 저랬어야 됐는데, 팔았어야 했는데, 샀어야 됐는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고 앞으로 안 그래야 된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62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났었다 생각하지 말고 네. 나는 그냥 못 팔았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전략을 네. 짜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훌훌 털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미련 갖지 네. 마시고 56만원 무너지면 네. 손절하세요. 이거는 주가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차트를 잘 보세요. 차트 잘 보고 못 보고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3월, 4월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네. 하는데 56만원 되니까 어때요? 안 내려가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56만원 이 자리가 안 내려가는 자리니까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바닥 아니면 팔면 돼요, 그냥. 네. 그래서 56만원 무너지면은 바로 정리하시라라는 의견 드리고요. 올랐다 내려가고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은 60만원까지 정도 올라가게 되면 힘들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60만원대는 바로 정리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56만원 손절 자리 드리고 깔끔하게 단기 투자를 하자, 단기로 매매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미련 갖지 감사합니다.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강연회가 있죠. 이번 주 강연회가 있습니다. 뭐 강연회 또 언제 열리는지 또 보시고 참여하셔야 되니까 언제 열리는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지를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챔쇼 온라인 강연이죠. 온라인 강연은요, 목요일 오후 8시밖에 없습니다. 토요일이 없고요. 일요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지금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장기 하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폭락, 저는 대공황이 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게 무조건 나쁜 건가? 저는 그런 게 와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잡으려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거니까요. 오셔가지고 조금 장기 현황 그리고 장기 예측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8시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들 계속 풀어나갈 텐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가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15만 6천 원에 40%나 매수를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사신 거죠, 이거는. 일단 요 40% 같은 경우는요, 비중이 많아요. 이러면은 사실 힘들어져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내려갈 때 비중을 늘리고 올라갈 때 비중을 줄이는 형식으로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 비중이 늘고 올라갈 때 줄고 내려갈 때 늘어야 하는데 올라갔을 때 늘려놨으니 내려갈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져요.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수가가 많이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15만 6천 원에 이미 40% 샀기 때문에 아래쪽에 거의 100%만큼 사셔야 돼요. 그래야 내 투자 자산 전부 다 들어가야 매수가가 12만 원, 11만 원까지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추가 매수는 왜 하느냐? 매수가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매수가가 낮아져야 올라갈 때 득이 날 가능성이 높겠죠. 10만 원에 들고 있는 것보다는 5만 원에, 5만 원 들고 있는 것보다는 만 원에, 만 원에 들고 있는 것보다는 천 원에, 천 원보다는 1원이 돈 벌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때 우리는 매수가를 낮추는 용도로 추가 매수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거 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는 없이 가져가는 게 맞다. 그러면 남들 추가 매수하고 남들 신규 매수할 때 나는 추가 매수를
내 욕심 때문에, 비중 때문에 못했으니까 손실나거나 수익이 안 나는 건 내 몫이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올라갈 때 본전 탈출할 수 있다. 그리고 17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새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셔서 떨어질 때 더 산다 생각하고 내려갈 때 비중을 늘린다 하면은 17만 원 올라갈 때 수익이 나겠죠. 조금 길게 보면은 지금 들어가는 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신 분은 본전 탈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조금 시간 두고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도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 물산 12만 2천 원에 20%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 저는 건설 업종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삼성 물산도 건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건설. 그리고 건설 쪽으로 속해 있지만 요 기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제일 큰 특징이 뭐냐? 지분입니다. 지분이 이게 삼성 계열사라고 하면요. 우리가 삼성 계열사의 제일 대장은 누굴까 하면은 당연히 이재용 회장님이겠죠.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삼성 계열사의 제일 대장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그게 삼성 계열사의 그룹의 제일 우두머리에 있는 지주사격을 갖고 있는 회사겠죠. 그 회사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물산입니다. 삼성전자를 우리가 제일 큰 기업이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어요. 이 기업은 또 삼성생명보험이 또 들고 있고 물산에서 5% 들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생명보험은 또 어떤가? 삼성생명은 지분이 어떻게 됐나요? 물산이 45% 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삼성전자 위에 삼성생명과 물산이 지분을 들고 있고 그 삼성생명의 지분을 또 삼성물산이 들고 있고 그 물산이 들고 있는 지분을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어때요? 지분 관계가 삼성물산이 최고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주사격으로 투자하기에는 괜찮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은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단기적인 흐름에 수익을 내려고 하면 저는 별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 단기적으로는 수익 낼 게 딴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정말 3년, 4년, 5년 보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 기업은 저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는 장기 투자 싫어요 하면 지금이라도 파셔가지고 빨리 다른 종목을 빠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 내려갈 때 9만 원대에서는 지금 비중을 4, 50%까지 늘리셔도 좋다.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보니까 한국전력 2만 5천 원대 30%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전력은 제가 사도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이겠죠. 적자가 납니다. 많이 나요. 적당히 아니고 정말 많이 납니다. 어떻게 나는가? 보니까 이야, 이거 뭐 적자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1조 적자가 2019년에 났죠. 그리고 4조 흑자 나는 줄 알았더만 2021년 어떻게 되죠? 5조 8천억이 납니다. 이야, 저 정도면 됐지 싶었는데 어때요? 지금 2022년 1분기에 적자가 7조 7천억입니다. 어때요? 적자가 한 해 적자를 한 분기 내버리고 있죠. 이대로 적자가 난다면은 올해 적자는 22조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업이 적자가 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탈원전이었죠. 탈원전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비용이 비싸질 게 뻔한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주가가 거기에 탈원전이 시작되니까 안 된다, 이 기업은 망했다 하면서 주가가 계속 바닥을 쳤습니다. 적자가 나는 건요, 이때부터 예상이 됐던 거예요. 예상이 됐던 게 반영이 이미 다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자 나는 거 그대로 냅둘까요? 여러분, 한국전력은 우리가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저 적자 우리 돈으로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낸 세금으로 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적자 난다고 냅둘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흑자로 전환을 시키든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리고 정부의 눈치를 보는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가만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저런 거라고 하죠. 배임 혐의라고 불러요. 배임 혐의에 휘말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또 안 돼요. 적자가 나게끔 운영을 한다? 아니, 기업이 흑자를 내야지 적자 나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불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언젠지는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반영은 되어 있고 적자를 해소시킬 게 뻔한 기업을 우리가 안 산다?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안 사는 것뿐인 거거든요. 저는 기다린다면 이 종목을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을까? 적자 해소가 된다면 흑자 전환이라는 이야기로 주가가 급등 나올 텐데
그거 즐기면 되지 않을까요? 장기 투자라는 것이 저는 이런 기업, 뻔한 기업을 사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국전력 역시나 뻔하다. 2만 5천 원 이하에서는 아무 때나 사셔도 저는 상관없다 생각이 들고 비중을 아무렇게나 늘리셔도 상관없다 생각하니까요.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윤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한국 알콜 14,500원 10%래요. 한국 알콜을? 14,500원 10%래요. 14,500원에 10%요. 네, 네, 네. 일단 한국 알콜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올라올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까지 올라온 가격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거품을 잡으신 거예요. 거품을 잡게 되면은 고통이 따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알콜은요,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까지 올라올 기업은 아니었어요. 손세정제 때 우리 세정제 알콜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올라온 기업인데 지금 이제 손세정제 많이 쓰세요, 아직도? 아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식이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손 세정제 필요하니까 그때는 품절이고 막 진짜 구하기 힘들고 이래가지고 쓰고 아무 때나 비치해서 썼는데 지금 비치된 거 보면 전부 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디 가게 갔는데 거기 그 손 세정제 썼더니 2년 전 거라서 냄새가 안 좋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정도로 네, 네. 이게 실생활에서 느끼는 바를 그대로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한국 알콜이 올라왔던 거는 지금 다른 뭐 내용들보다도 손 세정제 때문에 테마로 올라왔었는데 그래 세정제가 앞으로 계속 많이 팔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쭉쭉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안 쓰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고 언제 쓸지 어떻게 합니까? 또 모르죠.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자리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얘가 8,000원대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2015, 16, 17, 18, 19년도와 같은 가격으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기업을 보니까 연간으로 이렇게 실적을 보니까 2017년에 170억 벌었던 회사가 어쨌든 세정제를 팔든 알코올이 많이 필요하든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든 뭐가 됐든 공업용으로 쓰든 560억을 벌었다는 것은 매출이 증가했습니까? 줄었습니까? 증가했죠. 예,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같은 가격이 되면은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같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버는데 같은 가격이면 어때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싼 거죠. 예, 싼 예. 거죠. 그게 싼 거죠. 그러니까 네, 저 자리에 네. 사야 되는 걸 14,000원에 사서 고생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시청자님도 추가 매수의 기회가 생기고 저처럼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어때요? 저때 되면 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14,000원에 산 사람들이 팔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해가 되세요? 네. 14,000원에 산 사람들이 팔아야 제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네, 네.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것 같다. 그래서 만 원짜리에서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저 이하로 빠진다면은 8천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11,000 원대까지 내려봅시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안 좋았던 인식과 거품 빠지고 난 다음에 회사가 돈을 잘 버는데 같은 가격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사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뒤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건 멀리 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멀리 보면은 탈출 기회는 분명 생길 텐데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8,000원, 만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가져가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고요. 탈출까지는 제 생각에 한 2년은 걸릴 것 같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그래요? 수가 없습니다. 네. 시간을 투자하시길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팬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제 팬되기 많이 힘든데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멘토님, 저 레고캠 바이오. 네. 네, 평단 7만 원, 비중 20%요. 아, 팬되기 전에 사신 거죠, 그죠? 저 이거 예전에 주린이 때 리딩방에서 사서 물려가지고 손절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거 추천하는 리딩방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네. 이런 거를 추천을 해놓고 대응 전략도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이런 거는 대응이 진짜 까다롭거든요. 레고캠 바이오일 고점에 사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단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데 사도 돼요. 근데 단타의 생명은 손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같은 전문가로서 같은 직종에 있는 전문가라면 진짜 양심적으로 고점에 사게 만들어서 손절시킵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전문가들 보고 있죠. 보고 있으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거 사게 만들면은 손절시키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거 사면 보통은 손절가 바로 6만 6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고점 무너지 바로 손절해야 돼요. 이런 거.
저기서 좀 손절 못 시킬 것 같으면 리딩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사가지고 가지고 가면 됩니다. 뭐 장기로 보면 됩니다. 아니에요. 이런 거 장기로 보면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고점에 사면요. 항상 말하지만 주가는 싸게 사야 돈을 버는 거지 비싸게 사면 돈을 못 벌어요. 비싸게 샀다는 거는 우리가 차익을 노린다라는 건데 부동산도 단타가 돼요. 강남 땅 있잖아요. 그걸로 단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가에서 막 주가가 고가에서 이렇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차익을 한번 노려보겠다는 게 단타거든요. 장기 투자는 허벌판을 사가지고 누군가가 재개발할 때까지 그냥 묻어놓는 거예요. 그런 게 장기 투자잖아요. 그죠? 얘는 네. 장기로 가져가면 안 되는 자리였잖아요. 고점인데 얘가 지금 레고캔바이오가 7만 원 언제 올라왔어요? 2013년까지 봤을 때 2020년에 딱 한번 올라왔는데 그걸 지금 사신 거잖아요. 그죠? 저기는 단타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던 것도 사실은 문제고 이걸 추천한 사람도 문제고 이거 적자가 나고 지금 신약 개발 안 하면 답도 없는 이런 기업을 사서 들고 있는 상황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어찌됐든 지금 이 종목은요. 제가 보기엔 더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생각이 들고요. 3만 5천 자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가는 자리예요. 지난 정고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는 네. 반등이 나갈 수 있는데 나가도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가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갔을 때 저는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는 최소 3바닥이라고 합니다. 세 번의 바닥은 확인해야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가능하시다면요. 저는 추가 매수 없이 여기서 반등 나올 때 4만 5천 원대까지는 반등 나갈 거라 보거든요. 네. 아프지만 손절합시다. 네, 아프지만 손절하셔가지고 여기서 난 손절을 내가 주린이 시절 때 그러니까 내가 운전 못할 때 왜 차 박으면 어때요? 내 돈으로 메꿔가지고 수리해야지 어떡해요? 그죠? 네.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운전 못할 때 내가 저지른 행동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내가 손절을 좀 각오하고 정리하고 여기서 난 손실을 내가 제대로 매매해서 아 저가 매매를 해서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사람이 되어서 수익으로 메꿔보자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의 시간 더 많이 안 뺏기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4만 5천 원부터 5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손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추가 매수는 안 된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저가에 사가지고 조금 길게 보고 수익 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빨리빨리 수익 낼 필요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좀 투자 방식을 바꾸고 이건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국 그 BNC요. 한국 BNC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네, 12,000원에 30%예요. 저번에 15,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찬스를 놓쳤는데요. 아니요, 놓친 게 아니고 이건 사선 안 되는 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일단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한 지는 한 2년 됐는데 2년 됐고 코로나 터지고 하셨네요. 네. 지금 차트라던가 호가를 보면서 매매하는 게 조금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1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 매도 찬스를 네. 놓쳤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이거는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한국 BNC라는 기업에 어떤 점을 보고 투자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미용 뭐 하는 네 맞아요 네,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뭔가 비전이 있겠지라는 막연함이었어요 그죠? 예.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기업은요 지금 쉽게 생각하면은 세력들이 한탕 해먹은 기업이에요. 아 예. 아주 신나게 신명나게 한탕 해먹었어요. 천 원짜리를 67,000원까지 올렸으면 누군가 67배를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와, 아주 네. 신나게 해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먹은 게 지금 네. 빠져가지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지금 네. 만 원에 다시 사신 거예요. 천 원까지 내려가야지 되는 기업이거든요. 네. 얘는 지금 천 원이었던 시절 있잖아요. 주가가. 네. 저때 영업이익으로만 생각하면요. 천 원이었던 시절에 영업이익을 쭉 내려가서 보니까 얼마를 벌었는가? 30억 벌었어요. 돈을. 네. 돈 좀 벌었죠. 30억이면 괜찮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67배가 네. 올라갔을 때 얼마 벌었나 봤더니 9억을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적게 벌었어요? 적게 벌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이 싸다고 생각한 만 원짜리는 112억의 적자가 나는 자리예요. 네. 112억의 적자가 나요. 한 해 30억 벌다가 112억의 적자가 나는데 만 원이 싸다고 생각하고 사신 거예요. 30억 벌 때 천 원이었어요. 네. 그럼 이 회사는 지금 싼 건가요? 아직까지 비싼 건가요? 아직까지 비싸죠. 맞아요. 그거를 지금 사셨으면은
기술적인 네.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기업 가치랑 네, 상관없이 차트를 보고 그냥 움직임을 보고 호가를 보고 여기서 저항선, 지지선, 차트의 이평선, 뭐 RSI, 뭐 이동평균선 다 끄집어내가지고 기술적 매매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 종목은 들고 계시는 족족 손실 나거나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바로 정리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거 들고 있지 마시고 다른 종목 네. 더 건강하고 안전한 종목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다고 하죠.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올라온 종목을 보니까 한컴 MDS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25,000원에 25%를 사셨다. 25,000원에 25%. 일단 뭐 좀 제발 혼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하면 제가 잘 안 혼냅니다. 혼내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혼을래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혼날 자리라기보다는 이런 하락은 어떻게 보면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님이 뭐 잘못한 건 아니고 저런 하락은 어쩔 수 없이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한컴 MDS가 뭔가 떨어질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하면 없어요. 없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고가에 샀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패턴의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뭐 패턴들 중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헤드앤숄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머리 모양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사람 이렇게 목과 어깨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 머리 어깨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랐다 내려가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런 패턴들은요 보통 저점 무너질 때 큰 급락이 나오거나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만들고 있을 때는 안 사는 게 좋은데 지금 저기 사신 것뿐인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급락이 나왔으니까 혼나야 된다는 아니에요. 이건 급락 나왔으니까 혼나야 된다가 아니라 여기 샀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산 거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샀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고캠 바이오 설명해드렸잖아요. 고가 급등 나왔을 때 매수하셨으면 손절이 생명입니다. 이거 채팅 가능하시면 한스님입니까? 채팅 적으세요. 손절은 생명 적으세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가에 올라왔으면요. 손절 자리는 잡고 바로 손절해버려야 돼요. 그걸 못한 게 약간의 뭐 혼난다면 혼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거 말고는 이건 그냥 들고 가세요. 한컴 MDS 나쁜 기업은 아니고요. 한 번 더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급락 나왔을 뿐인 거지 급락과 급등은 친구다 생각하시면 돼요. 급락이 나왔으니까 급등이 나옵니다. 대신에 급락 이후에 바닥을 좀 잡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더 기다리셨다가 저는 13,000원 이하, 12,000원대 다시 오면은 전화를 다시 주셔가지고 저기선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다음 급등 때 탈출하는 것을 전략으로 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2주, 3주 안에 바닥 잡을 것 같기 때문에 2, 3주 뒤에 한 번 더 채팅 상담이든 전화 상담이든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CGN 52,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를 52,000원에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CGN은요, 거품이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거품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실제 회사가 돈을 벌어내는 수준보다도 주가가 많이 안 간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거의 영업이익이 30배가 올라갔거든요. 30배. 근데 주가가 30배 올라갔는가?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주가는 거의 20배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얘가 벌어내는 그 가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훨씬 더 못 올라간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게 지금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끝나가니까 필요 없어요 하는데 아니에요. 코로나 확진자를 위해서 진단 키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확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진단 키트의 중요성을 우리가 모두가 느껴버린 거죠. 백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원숭이 두창이든 또 새로운 질병이 나오든 그거에 대한 진단 키트가 계속 나오고 판매가 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내려간 주가는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매집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때요? 안 가죠.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저는 그거를 사서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주의고요. 비중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매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혹여나 3만 원 이하로 충격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도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장기로 조금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많은 분들 좀 해드려 봤는데요. 역시나 좀 부족한 상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내일도 주점쇼가 열리니까 또 상담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장기적으로 왜 저렇게 하락을 하는가라고 궁금하시다면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무료 강연이 있으니까 오셔서 제가 장기 하락으로 보는 관점을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같이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혹시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채팅 참여해 주시면은 그 의견을 듣고 저도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오후 방송도 역시나 이데일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